처음에 이 얘기 하는 건 서정주 선생의 언어가 얼마나 특수한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언어가 굉장히 특이하다 이런 얘기. 그 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서정주 선생의 시적 언어는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표현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알 수 있게 하는 언어이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일상적으로도 알 수 있듯이 어떤 한마디도 발언의 내용이나 대상, 그에 대한 발언자의 태도, 듣는 사람 또는 예상된 듣는 사람과 발언자의 관계나 태도, 그리고 듣는 사람의 발언의 내용이나 화제에 대한 예상,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표현하는 게 한국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정의 뉘앙스,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대상에 대한 태도, 인간의 상호관계, 이런 것을 다 포함한 언어를 사용한 게 서정주다. 그런데 이런 언어를 사용한 사람은 다를 시인을 찾아볼 수 없어요. 서선생은 완전히 우리 언어가 가진 여러 가지 뉘앙스를 그대로 자기 시로서 사용을 했다. 이런 얘기를 처음에 했습니다. 아주 특이한 언어입니다. 처음에 거기에 텍스트에 재롱조라는 게 인용된 게 있는데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언니, 언니, 큰언니, 깨묵 같은 큰언니, 아직은 난 새 미천이 바닥 안이 났으니. 언니, 언니, 큰언니, 삼경 같은 큰언니, 눈구름에서 건 아울러 안 하나 한번 드릴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우리 주관적인 관점에서 본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근데 그 주관 속에 우리의 음식 먹던 체험,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느꼈던 감정, 이런 것이 다 개입이 돼서 그것이 중계가 돼가지고 우리가 바깥 세상을 인식한다는 거, 이런 것이 이런 데 들어있는데, 이 서선생 씨는 보면 전부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거, 이런 것이 그대로 우리 인식론적 조건으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감정 존재론의 현상학을 서선생 씨라고 할 수 있다. 감정을 통해서 존재를 밝히는 것이 서선생의 현상학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선생 언어 전체에 대해서 굉장히 긴 분석, 긴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한국식의 언어, 또 서양 언어에서 물론 감정이 많이 들어가고 우리 지각적인, 감각적인 생활이 많이 들어가는 게 쉬지만은 우리 언어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언어를 제일 마음속에 자기 육화를 해가지고 시로서 표현한 게 서선생이다. 이것을 그냥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서선생의 제일 시집, 1941년에 나온 화사집을 얘기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자화상, 이건 하나의 마니페스토입니다. 애비는 종이었다.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파뿌리같이 늙은 할머니와 대추꽃이 한 주 서 있을 뿐이었다. 어미는 달을 두고 풋살과 꼭 하나만 먹고 싶다고 하였으나 흙으로 바람 빼가는 호롱불 밑에 손톱이 까만 애미의 아들, 갑오년이라든가 바다에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외할아버지의 순많은 머리털과 그 크다란 눈이 나는 닮았다 한다. 이 자화상의 뒷부분에서 자기가 시를 쓰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마에 이슬이 있는데 이슬에 피가 섞여 있지만 좋은 시를 썼다 이런 자랑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으로서 살겠다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세속적인 걸 다 버린 것이 자화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자기가 어떻게 살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마니페스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단지 자기를 그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살겠다는 걸 강하게 얘기를 한 것이 이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 찬란히 타오르는 어느 아침에도 이마에 얹힌 시의 이슬에는 몇 방울의 비가 언제나 섞여 있어 비치거나 그늘이거나 혓바닥 늘어뜨린 병든 숙회 마냥 헐떡거리며 나는 왔다. 화사집에서는 육체에 대한 자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자기 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인생의 간절한 것들을 늘 추구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고 또 추구하는 것, 이것이 자기가 시에서 하고자 하는 거다 해서 그 간절한 것이 뭐냐 할 때 간절한 건 맨 처음에 있는 건 육체적인 욕망이죠. 그러니까 물론 성욕도 해당되겠지만 음식을 먹는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편하게 쉰다든지 의식주 문제 같은 게 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간절한 것을 얘기하겠다. 그래서 사실 선생은 그 이데올로기적인 요소가 상당히 약한 그것을 오히려 의식적으로 좀 무시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걸 요약해서 한국 성사략 이런 시를 여기 하나 들었는데 신라초에 나와 있지만은 자기가 그 유교적인 전통에 대해서 육체를 비하하고 동물을 낮추어 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개관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별의 역사의 이야기라는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1500년 내지 1000년 전에는 금강산의 모든 젊은이들을 위해 별은 그 발밑에 내려와서 길을 쓸고 있었다. 그러나 송학 이후 그것은 다시 올라가서 축해던 손보다도 더 높은 데 자리하더니 개화 일본인들이 와서 이 손과 별 사이를 흠으로 도벽해 놓았다. 그것을 나는 단신으로 접근하여 내 체내의 광맥을 통해 십이지장에서 이끌어 갔으나 거기 끊어진 곳이 있었던가 오늘 새벽에도 별은 또 거기서 일탈한다. 일탈했다가는 또 내려와 관류하고 관류하다가는 또 거기 가서 일탈한다. 장을 또 꿰매야겠다. 그러니까 유학이 송학이 그러니까 성리학이 오기 전에는 초월적인 세계, 별의 세계하고 인간의 세계가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또 생각하는 세계하고 노동하는 세계, 길 쓰는 세계하고 철학하는 세계하고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게 다 끊어진 것이 이 성리학이 도래한 이유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정수 선생도 꼭 관능, 육체적인 욕심 이런 걸 강조하면서도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것이 또 인생의 한 길이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추천사라는 게 있는데 춘향이가 그레를 타고 있고 향단이가 뒤에서 밀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해필이면은 춘향이가 그네 타는 얘기를 이렇게 실어 썼느냐 하면은 나는 서 선생이 자기가 현실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상적인 걸 얘기하고 또는 육체도 얘기하고 의지도 얘기하고 이상 국가도 얘기하지만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근본적인 이미지로서 그네라는 걸 생각했기 때문에 추천사라는 걸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상적인 걸 생각해야 되지만은 현실로 돌아온다는 걸 더 알아야 되고 현실에 살면서 현실에 빠지면 안 되고 이상적인 것도 알아야 되고 또는 관능적인 욕구, 욕망의 경우도 당장에 만족시키면 좋겠지만은 그것을 멀리하는 게 또 필요하고 그걸 승화하는 게 필요하고 그러면서 그걸 버리지 않는 게 필요하고 이런 것이 그 모순된
인생의 여러 요소들을 하나로 합쳐서 살아야 된다는 이 서 선생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신라의 사상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가 본 한국 성사약, 한국 별의 역사를 약하게 얘기한 것에서 성리학으로 와서 이 노동과 사고, 육체가 있는 현실과 정신의 초월적인 세계 이거 하나로 된 것이 끊어졌다. 그러나 신라시대는 그것이 하나가 된 세계였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신라 초에 맨 처음에 있는 이 선덕여왕의 말씀을 좀 주의해서 보겠습니다. 짐의 무덤은 푸른 영유의 욕계 제2천 피 예 있으니 어쩔 수 없이 구름 엉키고 비 터잡는데 그런 하늘 속. 그 다음에 이제 이 식량을 주고 모든 사람한테 고르게 식량을 제공하고 고르게 돌보고 이런 그 뭐라면 유교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민생을 돌봐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하지만 사랑이거든 그것이 참말로 사랑이거든 그러니까 도저히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사랑이거든 설아발 찰련의 지혜가 가꾼 국법보다도 국법의 불보다도 늘 항상 타고 있거라. 그러니까 사랑이 타고 있으면은 법보다도 그걸 더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파토스를 이 로고스보다 더 존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법에서 모든 사람을 고르게 살게 해야 된다. 돌봐야 된다. 피를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례를 존중해야 된다. 이러면서 사랑도 될 수 있으면은 순화시켜줘야 된다. 그러면서 또 정 억제할 수 없는 사랑은 그대로 타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아주 특이한 발언을 여기서 짧은 시에다가 섞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영감, 신라 정신의 영감이 어디가 있는가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 첫 부분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꽃밭의 독백 해서 아까 선덕여왕 말씀 뒤에 이제 그 뒤에서 나오는 거죠. 노래가 낚이는 그중 나와도 구름까지 갔다간 되돌아오고 내 발굽을 쳐 달려간 말은 바닷가에 가 멎어버렸다. 활로 잡은 산돼지, 매로 잡은 산새들에도 이제는 벌써 입맛을 잃었다. 꽃아, 아침마다 개벽하는 꽃아, 내가 좋기는 제일 좋아도 물 낯바닥에 얼굴이나 비추는 헤엄도 모르는 아이와 같이 나는 내 닫힌 문에 기대섰을 뿐이다. 나르시소스처럼 물에다 지 얼굴이나 비추면서 이게 좋다, 아름답다, 이것 가지고 안 된다. 꽃이 열어주는 개벽의 세계, 열리는 세계가 있고 그 문을 열어야 된다.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벼락과 해일만이 길일지라도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꽃이 여는 문을 가면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고 벼락이 치고 그것도 순탄한 길은 아니지. 그러나 꽃을 지표로 삼아가지고 그 순탄한 길이 아니라도 그 길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 해일, 바닷물이 와가지고 사람이 갈 수 없는 길바닥이 되고 벼락이 치고 이래도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꽃을 좋다고만 해서 예수 앞에 말한 노래처럼 구름에 가서 걸려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노래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꽃이 여는 길을 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바다도 있고 이 벼락도 있고 비바람도 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을 통해서 진화해야 된다. 이게 그 파소가 하는 꽃밭의 독백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냥 서서 자기 꽃을 보면서 노래도 좋고 말 타고 가는 것도 좋고 화살로 잡은 음식도 좋지만 새 같은 음식도 좋지만 그거 진력 나고 이런 뭐 자연스러운 독백 같은데도 그 안에 가서
상당히 깊은 의미들이 함축되어 들어 있고 그것을 드러내서 설교식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영주 선생이 굉장히 깊은 깊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잘 안 된다는 거, 신라인이 이상적인 인간적인 사연 이런 게 잘 안 된다는 얘기는 신라초 후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으로서 서정주 선생의 시는 그냥 그때그때 시적 영감에 따라 쓴 것 같지만은 잘 보면은 체계적인 탐구와 탐색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육체 회복, 그 차별이 없는 것, 육체와 영혼의 차별을 없애는 것, 노동과 사고의 차별을 없애는 것, 계급을 없애는 것, 서로 고르게 먹는 것, 이런 것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이 혁명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자연스러운 경로를 통해서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서정주 선생 생각이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서정주 선생은 근대 국가를 그 대체 방안으로 올터너티브로 생각한 것보다 신라 또는 고구려 또는 고려 우리 전통 또는 실마저 초원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풍습 이런 것에서 그런 걸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토속적인 여러 가지 정스러운 관계 이런 것들을 그냥 시 영감 나온 대로 쓴 시인 같으면서도 계속적으로 우리 문제 또 자기의 문제를 탐색하고 연구해간 시인이다. 시상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훨씬 깊은 이해가 인간에 대한 이해가 들어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